안녕하세요. 행복한 유튜버 갱스터가 이큰 백합이랑 같이 인사드릴게요. 너무 크고 향기까지 좋은 백합이고요. 요즘에 꽃폭탄이 터졌다고 해야 될까요? 너무 화려하고 예쁘지요? 저희 집 마당 정원이 정말 화려하고 예뻐요. 자, 그러면 오늘도 마당 정원 둘러보시면서 꽃 이야기 함께 해봐요. 그 다할리아 알프레드 그릴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. 그 꽃향기 정원님께 여기 바빌론 퍼플이랑 다섯 종류를 분양받아가지고 올해 이렇게 큰 꽃들을 만나고 있습니다. 블록스 나타샤는요, 월동을 아주 잘합니다. 아주 튼튼합니다. 이 부뚤레아도 월동을 잘했습니다. 부뚤레아가 작년에 총 3그루가 저한테 왔는데 하나이는 월동을 못하고 죽었고요. 두 그루라고 해야 되나? 나무 같진 않는데 이렇게 잘 꽃을 보여주고 있고요. 구석구석에서 아나벨 수국 삽목이들도 꽃을 보여주고 씨가 떨어져서 나온 수레국화도 이렇게 예쁘게 피우고 있습니다. 색감이 너무나 환상적입니다. 이 플록스 나타샤는요, 작년에는 몇 송이 안 보여줬는데 올해 이렇게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진짜 정원에서 요즘에 1등 같아요. 너무 화려하고 예쁩니다. 플록스 나타샤는 정말 추천드립니다. 그 시드는 꽃대에 잘라주면은요, 계속해서 꽃을 보여준답니다. 아이고, 너무 예쁘지요? 저희 정원 너무 예쁘죠? 제가 어느 집 정원을 봐도 꽃이 이렇게 많은 정원은 잘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조금 잘 가꾸기는 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잘난 척을 하고 난리네. 자, 이쪽에는 벨가못도 이렇게 풍성하고 예쁘게 피었어요. 월동은 잘하는데 아주 폭풍 번식을 하는 그런 꽃입니다. 화려한 정원을 원하시면은 벨가못을 많이 심으세요. 그 버블 아나벨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. 그 작년에 사가지고 올해 처음 꽃을 보는데요. 약간 은은한 분홍색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렇게 커다란 꽃볼을 한네 송이 정도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. 너무 탐스럽고 예쁩니다. 저는 한 아이보리색 이렇게 피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연한 분홍으로 피었고요. 그리고 여기 핑크 아나벨은 여기 이렇게 큰 꽃송이를 피었잖아요. 여기 새로 나온 가지 저 아래에서 새로 나온 가지에서 이렇게 제일 큰 꽃들을 피워주네요. 이 화이트 아나벨도 마찬가지로 그거 무슨 지라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. 이렇게 얘네들 밑동에서 새로 쑥 올라온 굵은 가지에서는 이렇게 큰 꽃이 피고 있습니다. 그 요즘에 스트롱 아나벨이라고 새로 나오는데요. 그 수국은 잘 쓰러지질 않는데요. 아유, 쓰러지면 어때요? 이렇게 예쁜데요. 꿀이 있니, 얘야? 꿀이? 꿀이 꼭 없을 것 같은데. 벌이 붕붕 날아와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. 요것도 작년에 새로 들인 루비 아나벨인데요. 이렇게 상큼하다고 해야 될까? 쨍하고 정말 루비 보석처럼 예쁘죠? 그 요즘에 다할리아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다 피어나고 있어요. 올해 제가 다할리아에 돈을 한 20만 원 정도 들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처음 만나는 꽃들이 많이 있어요. 어떻게 더 피어날지 더 기대가 되고요. 그리고 이겹 에키네시아. 아우, 얘 이름 우렁찬 이름이었는데 얘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주고 번식도 크게 하고요. 그 다음에 그 재작년에 들인 백합도 더 예쁘게 피어나고 그 다할리아들도 같은 빨강이어도 하늘을 보고 피는 애도 있고 또 옆쪽을 보고 피는 애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
다일리아들도 피고 있고요. 저한테 이렇게 이거 새빨간 클레마티스가 없어가지고 올해 드렸거든요. 근데 이렇게 조금 늦게 꽃을 이렇게 두 송이 보여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. 다일리아들도요 이렇게 꽃대 잘라주면은 새로운 꽃이 잘 피고 보기에도 깔끔하고 예쁜 것 같고요. 요 에키네시아는 밀크쉐이크인데요. 아이고 세상에 너무 예쁘죠? 이쁜 흰색이고 또 가운데 꽃술은 좀 이렇게 노랑으로 들어있고요. 야 이렇게 제가 좀 크고 화려한 걸 좋아하나 봐요. 그 문 라이징이라고 하는 백합? 재작년쯤에 드린 것 같은데요. 이렇게 향기도 굉장히 좋고요. 일반 백합보다는 꽃이 한 두세 배는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하얀 백합도 조금 얼굴이 큰 종류인데요. 이렇게 이렇게 피어나고 있어요. 그리고 요거는 제가 씨앗 선물 받아가지고 심었는데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. 아이 너무 예쁜 꽃이 신비롭게 피어나고 있습니다. 이름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. 그 진분홍 에키네시아도 저기 뒤에 실육화 아주 시원하게 생겼어요. 이렇게 어우러져서 예쁘고요. 그 토플 종류 화이트 캔디 얘도 월동 잘하고 뿌리 번식도 잘하거든요. 이렇게 소담소담하게 정원을 꽉꽉 채워주고 있습니다. 루드베키아는요 한 송이라서 더 귀해요. 제가 번식 많이 하는 거 싫고 들판에 막 피어 있어 가지고 흔한 것 같아서 한 뿌리만 남겨놓고 다 없앴어요. 꽃을 키우다 보면은 이렇게 더 귀하게 느껴지는 그런 꽃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루엘리아가 이제 피기 시작했어요. 야, 얘를 조금 너무 이른 봄에 삽목기를 옮겨가지고 조금 고생을 시켰거든요, 제가. 그러니까 내년에는 한 5월쯤 진짜 날씨가 따뜻할 때 마당 정원에 옮겨줘야지 고생을 좀 덜할 것 같아요. 아이고 이 꿀벌 좀 보세요. 그리고 촛불 맨드라미는요 제가 해마다 씨 조금씩 받아서 이렇게 심고 있고요. 이 키 작은 다일리아도 오랫동안 저와 함께한 그런 친구예요. 그리고 여기 글라디올라스 뭐 벨벳 무슨 이름 가지고 있는데 글라디올라스는 정말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. 어떤가요? 제 마당 정원 정말 화려하고 예쁘죠? 오늘은 그 밖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어요. 정말 이 아이들 다 물 주면서 야 진짜 꽃을 조금만 심어야 되나? 이렇게 갈등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시원하게 비가 내려줘가지고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. 데이릴리도 꽃필 준비를 딱 하고 있고요. 이 키 작은 빨강이 다일리아들도 이렇게 쨍하고 예뻐요. 저희 집에 쨍하고 예쁜 게 되게 많죠? 노랑 빨강 그냥 제가 좀 화려한 걸 좋아하나 봐요. 여기는 버블 아나벨 작년에 사면서 그 어떻게 겹까지 나온 거 삽목해 뒀는데 이렇게 잘 돼가지고 야 정말 엄마 못지않게 이렇게 큰 꽃을 또 얘도 보여주고 있어요. 이제 화단에 자리 잡아서 얘도 옮겨줘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화분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나고 있고요. 제가 며칠 동안 아팠는데 칸나가 이렇게 피어 있더라고요. 아이고 세상에. 칸나 클레오파트라는요 정말 화려한 것 같아요. 야 진짜 갱스터 화려한 거 너무 좋아한다. 이렇게 꽃이 어느 곳에 카메라를 비춰도 담뿍담뿍입니다. 이 프리아 파소 도블레는요 다일리아 중에서 유일하게 향기가 나는 그런 다일리아래요. 야 꽃도 많이 피워주는 다화성 다일리아예요. 너무 꽃인심이 좋죠? 그리고 쇼츠에도 보여드렸는데요. 그 대륜 다일리아를 큰 꽃을 보시려면은 조금 곁에 있는 꽃봉오리를 정리해 주시면은 영양분이 한꺼번에 모여서 더 큰 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정리해 주세요. 그리고 캐로케이 요거는 아프리카 퀸 얘도요 백합인데요. 키가 한 150m
1m까지 자란대요. 제 손하고 비교해 보세요. 엄청나게 크죠? 그리고 향기도 굉장히 좋습니다. 야, 이렇게 큰 백합 한 몇 종류 더 살려고 요즘에 제가 막 뒤지고 있어요. 저의 화려한 꽃정원 구경 재미있으셨나요? 아이고, 늘 부족한 영상인데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항상 건강하세요.